걱정 안 하고 유산화만 믿고 있습니다. 제가 주사업자예요.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? 원래는 이제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이름으로 하자. 큰 문제 없으면. 지금 와서는 후회하더라고요. 네, 저는 앙금덕행 만드는 일을 했어요. 그리고 외부 강의를 나가기도 했습니다. 네, 제가 하는 일이 전부 수작업이고요. 또 밤샘 작업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. 수입은 커졌지만 제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잠을 못 자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면 또 바로 수입이 0원이 되는 일이라서 결국은 노동 수입의 구조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.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재무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회사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. 당장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죠. 이직도 고민해봤지만 직장인으로서 한계치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 살면 저희 아이도 비슷한 인생을 살겠구나 싶었죠. 더 이상 그저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제가 만든 케이크가 어찌됐건 행복한 장소에서 쓰여서 그것 또한 저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밤새고 만들어서 또 주문이 들어오든지 강의라든지 그걸 안 하게 되면 진짜 수입이 0이잖아요. 근데 계속 들어가는 것들은 또 꼬박꼬박 들어가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계속 투자가 되는 일이었어요. 저는 진짜 유산하기 참 잘했다.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와이프의 지인을 통해 유산화를 전달받았는데 저는 수입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 BC와 PPPS에 꽂혔죠. 내 노력에 따라서 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어요.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사업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었죠. 전에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. 그리고 열심히 살면 나중엔 잘 살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주 프로모션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들으면서는 할 엄두도 사실은 안 났고요. 처음이라 한편으로는 아유 제주도 내 돈 들여서 한번 가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. 그래서 놓쳤는데요. 저희 스폰서님께서 너무 여행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완전 대접받는 여행, 이런 여행은 어디 가도 없다고. 제가 그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나서 3차 프로모션이 뜨면서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달렸어요. 너무 좋았죠. 안 가면 큰일 나는 여행이었어요.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정성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. 또 어디를 가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주시는 선물도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 대접받는 여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선 제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어요. 결혼한 이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었고 회사 월급에 안주하면서 눈앞의 현실을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거든요.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돈에 대한 어떤 생각?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게 거의 처음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랑 많이 다르구나. 저처럼 이렇게 많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생각보다 큰 고민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. 근데 유산화를 만난 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기준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성장하고 있죠.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요. 아이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.
저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내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. 저희 아이들의 아이들, 손주가 컸을 때 제가 용돈 줄 수 있는 건강하고 예쁜 할머니가 되는 게 또 제 꿈이에요. 저는 유산아를 만나고 꿈이 생겼는데요.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.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버는 거고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유산아는 저에게 삶입니다. 일단 제 건강이나 뭐 가족들 건강을 챙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고요. 누군가한테 비타민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시는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업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누굴 만나도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렇게 건강 챙겨가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유산아 뿐이니까요.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. 유산아는 나에게 숨어있는 낙원이죠. 저는 지금 유산아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유산아를 만나 얻게 된 경제적인 여유도 물론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고민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. 건강을 위해 고민할 필요 없이 제품을 먹고 돈 고민하지 말고 유산아를 전달하면 되는 일이니까요. 그래서 가족과 지인과 함께 유산아를 하고 싶습니다. 유산아 화이팅!